자, 외부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외부 효과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자, 외부 효과인데 이 시장 기구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그렇게 해서 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자, 의도적인 게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준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 이 정의 외부 효과를 우리는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외부 경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해요. 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또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부 마이너스 외부 효과. 이 부의 외부 효과를 또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자, 외부 효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는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자, 정의 외부 효과에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예, 그래서 핀피 형상이라고 하는데 나의 프론 앞마당에는 공공 편의 시설, 좋은 시설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님비 나 들어오선 안 된다. In my backyard, 나의 뒷마당에는 위험, 혐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지역 이기주의 형상을 나타내는 형상. 요거는 뭐죠? 님비. 위에는 핀피. 26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님비 핀피라는 용어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자, 여러분이 이 과수원 주인이 과수나무를 심었는데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됐어요. 그러면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죠? 정의 외부 효과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 그런데 이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있고 또 뭐에서? 생산 과정. 자,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일 때는 편익 갖고 따지죠. 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얻는 편익, 편익은 요거죠. benefit란 영어 단어를 번역하는데 편리함이나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 편익이 사적 개인의 편익보다 우리 비교를 해요. 비교를 했는데 어디가 크다? 사회적 편익이 커요. 자, 여러분 독감 예방을 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는 거죠. 예? 독감 걸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 독감 예방이 사회 전체적인 또 독감을 예방시켜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거든요. 본인이 독감하면 다른 사람이 전파를 안 하니까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 이런 거는 소비 과정에서의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예, 또 교육이죠. 개인이 교육을 받는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예? 자, 이런 경우는 정의 외부 효과죠. 자, 이런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소비가 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조금. 그래서 뭐 국공립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이 사회적 편익보다는 뭐가 더 크다? 사적인 편익이 더 크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개인이 소비함으로써는 이게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경우, 술, 담배 소비인데, 자, 여러분, 담배를 본인이 소비함으로써는 이익보다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거든요. 술, 담배 소비인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일 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뭐가 된다? 과다 소비해. 과다 소비하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술, 담배에 대해서 뭐를 부과된다? 세금을 부과를 해야겠죠. 여기는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걸 줘야 돼. 여기는 과소 소비, 여기는 과다 소비라는 거. 자, 그리고 생산은 비용 갖고 따져야 돼. 여러분, 생산은 비용 갖고 따져야 되는데, 이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게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적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 혁신에 따르는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은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또 기업의 뭐를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또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사적인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크냐? 요게 크겠죠.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죠. 이때 요 사회적 비용에는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들죠. 환경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외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그럼 이 만나는 점이 수요 공급 만나는 점이 이게 균형 생산량입니다. 자, 균형 생산량이 지금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만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사적인 비용은 이만큼인데 뭐가 더 들는다? 외부 비용이 더 들잖아요, 이만큼.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게 사회적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이 점이죠. 수요와 만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시장에서는 균형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또 뭐가 돼? 과다 생산이 돼요. 자,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뭐를 부과한다? 우리는 또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기업에 또 뭐를 부과한다? 공해세와 같은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 환경 오염물질,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가 바로 요거죠.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시험 문제는 특히
요 내용에서 과소과다,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요 관계를 묻는 문제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예, 좀 여러분 주의해서 우선 잘 기억을 우선 해둬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229페이지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은 쾌적성이 높아지죠. 또 어떻게 돼요? 요즘에 무슨 호수공원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호수공원, 일산도 있고 광교도 호수공원 있고 호수공원인데 있으니까 그거 좋은가 봐요. 쾌적성도 좋고 여기 자연경관에 좀 괜찮은가 봐. 그런데 호수가 있으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요. 또 특이하게 강도 아닌데 그런 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경관이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뭐가 돼? 대규모 생태공원이나 호수공원 등이 조성되면요, 쾌적성이 높아지면서 그 주변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해요. 그럼 상승을 한그 부동산 소유자는 호수공원, 생태공원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대가를 지불합니까? 상승했다는 이득 지불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예요. 정의 외부 효과.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231페이지 그림을 보면 얘기죠. 자, 여러분이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목재 공장이 들어서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생산비가 오르게 돼. 왜? 세금을 부과하거든. 아까 세금 부과하잖아요. 세금. 세금을 부과하니까 생산비가 상승해서 공급 곡선이 뭐죠? 좌측으로 이동해서 뭐 목재 가격도 오르고 목재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목재 가격이 오르면요. 주택을 만드는 원자재 중에 목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주택 생산비도 뭐 한다? 목재 가격의 상승은 주택 생산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또 주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주택 가격 임대료를 또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그림 설명이죠, 결국은. 자, 그리고 232페이지로 오시면은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자,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을 보면은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개 짖는 소리로 인해서 이런 불면증을 우리가 생겼다. 그러면 개 주인과 뭘 해야 돼? 협상을 벌여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사적인 해결 방안. 또 사적인 해결 방안의 대표적인 게또 뭐가 나오죠? 코우주정이라는 게 나오죠. 코우주. 사적인 해결 방안의 대표적이죠. 코우주정이. 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다? 재산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권 부여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직접 여러분 직접 규제가 있어요. 직접 규제는 뭐예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거 대표적으로 금지예요. 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이순납 등의 중금속 배출 금지, 예? 또 독금 물질 배출 금지, 핵 폐기 물질 배출 금지, 원천적으로 배출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금지. 그리고 의무화했어요. 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 설치를 자동차 출고 전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또 납성분이 없는 무연 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의무화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직접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용도 지정도 있고, 또 허용 기준 설정이 있죠. 자, 환경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설정, 또 소음 등의 허용 기준 설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간접 규제는 뭐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접 규제, 시장적 접근을 통한 정부의 간접 규제입니다.
세금 부과와 보조금 지급은 간접 규제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234페이지 오시면은 공공재가 나오죠. 공공재. 자, 또이 공공재. 자, 외부 효과도 있지만요. 또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이두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공공재가 돼요. 이 공공재는 우선은 우리가 소비에 있어서 뭐를 가져온다? 자, TV 방송 시청을 본인이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은 만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만족을 얻어요. 소비에 어떻게 돼?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인이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요.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뭐죠? 비경합성. 소비에 비경합성은 결국 뭐를 가져온다? 공동 소비를 한다는 얘기지.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그리고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공공재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어요. 에? 뭐가 발생한다?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또 발생하죠.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또 공공재는 어떻게 돼? 민간.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겨두게 되면요. 여러분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가 어떻게 돼요?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공공재가 필요하다는 수요, 선호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과소 생산. 시험 문제 이걸 우리는 과다 생산으로 많이 출제하죠.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234페이지 밑에서 거기에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불가능, 밑줄. 이 말은 과소 생산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35페이지 그 박스의 2번 보세요. 1번, 공공재와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공유자원은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용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 자, 그리고 236페이지에 지역 지구제. 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인데, 자, 여러분 공법에서 우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배우는데,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 지역 지구제는 왜 생겼냐면 지금 요거죠. 외부 효과 배웠잖아요. 지역 지구제는 이 외부 효과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돼요? 못하기 때문에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으로 도입된 게 뭐다? 지역 지구제인데 이 지역 지구제의 실시 목적이 나오죠. 실시 목적, 특히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죠? 마이너스. 시험에는요, 플러스로 많이 출제를 하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외부 효과. 이 V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과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공업용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두 용도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에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죠. 여러분, 주거용이나 공업용과 같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해요.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죠. 자, 토지에 또 뭐가 개발? 토지의 개발과 토지를 또 우리 보전할 거냐? 이 개발과 우리가 보전에 있어서의 조화, 개발과 보전에 또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현 세대가 토지를 전부 이용하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해서 넘겨줘야 돼. 그래서 현 세대와 이 미래의 세대 간에 있어서 우리는 토지 활용면, 자, 토지 우리가 활용면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에도 우리는 지역 지구제를 실시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용도 지역은 주거 어떻게 돼?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요거 시험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용어고요. 그리고 용도 지구 에서 작년에 시설 보호지구를 출제했어요. 보전지구와 시설 보호지구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용도 구역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 내용 공법상 지문이 우리는 또 개론에 출제되기도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특히 목적이 좀 자주 나오니까 이 목적을 좀잘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38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이 있죠. 자,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요, 지역의 특성이나 기능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면은 택지 조성 공급에 제한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불법적인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장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가가 하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지가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나타나고, 또 우리는 지역 지구제가 잘못 지정되거나, 또는 잘못 지정되거나 지역 지구제가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토지용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더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토지 정책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에 토지 정책 수단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 나오는데, 또 시험 문제에 원래 계속 출제하고 있죠. 올해도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자,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의 방법을 또 묻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정부 입장 개입의 방법에서 출제는 직접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또 시장 기구의 틀, 골격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인데, 자, 시험 문제는요, 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요거 구별하는 걸 시험에 우린 진짜 많이 내요. 요걸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토지 이용 규제죠. 자, 여러분, 아까 방금 배웠는데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지역 지구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 이를 TDR이죠. 토지 뭐 구획 규제라든지 건축 규제가 있는데, 이 개발권 양도제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지문 벌써 세번 출제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뭐가? 개발권 양도제도는. 자, 직접 개입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공영 개발 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공영 개발 같은 게 공영 개발. 또 토지를 뭐 한다? 정부가 수용을 한다든지. 예? 또 공공 임대 보유. 여러분 공공 임대 보유라는 거 뭐예요? 공공 임대 보유 제도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 자, 공공 뭐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토지 우리가 은행 제도. 토지 은행 제도를 토지 비축 제도죠. 이런 것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 여러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뭐를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부담금인데, 부담금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뭐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부담금 부과는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명확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상 지원을 해주는 거죠. 또 금융상 또 규제도 하게 하고, 요즘 보니까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기관,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데, 대표적인 수단이 뭐야? 바로 LTV, 대부비율이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간접 개입입니다. 그럼 시험에, 자, 여러분, 간접 개입 수단인 것 아니면 직접 개입 수단 아닌 것 이런 걸 많이 묻는데,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요즘 작년 재작년 다 여기서 출제죠. 작년과 재작년 여기서 출제했어요. 무슨 게 간접 개입인데 다 직접 개입으로 출제한 거예요. 다음엔 요거 냅니다. 세금 부과. 세금 부과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예, 간접계약. 요것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간접계약.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240, 그 관련해서 244페이지에 토지 공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 공개념은 어떻게 돼요? 토지의 특성 중 뭐에 근거한다? 부증성에 근거해서 나타나자.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서 토지는 한정돼서 나타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개별 토지 소유자의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되어야지만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우리는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죠.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뭐를 강조한다? 공익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자, 토지의 이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뭐가 된다? 토지 공개념이야.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죠. 자,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은 법률로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태도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상대적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태도죠. 자, 토지 공개념을 위한 우리가 정책 수단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뭐가 나오죠? 우린 거민계약서 제도가 나오고 거기 국토의 계획이 나오는데 그거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가요. 여러분 국토의 계획에서 바뀌었어요. 국토의 계획에서 없어지고 어디로 넘어간 거야? 여러분 중개사법 할때 배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자, 요걸로 바뀌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고쳐주시면 되겠네. 법 개정돼서 바뀌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나오죠?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나오고 또이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죠. 여러분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은 부동산 거래 시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그두 가지는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그 245페이지 보시면 개발 이익이 나오죠. 자, 여러분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시행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뭐라고 한다? 개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이제 246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보면은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환수 방법 보면은요 두 가지겠죠.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죠? 토지 거래 시에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뭐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또는 도시 계획세라든지 공동시설세 뭐 이런 걸 부과하는 거죠. 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과세적 방법이고 비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공영개발이죠.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또 환지 방식에 의한 담보율 제도라든지 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든지 또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은행 제도라든지 또 토지 수용 보상 제도라든지 수익자 부담금 제도라든지 뭐 상당히 많죠. 비과세적 방법, 과세적 방법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가지 방법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자, 그리고 토지은행 제도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 토지 은행 제도는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개념을 보면은 자,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 용도죠. 현재 용도가 아니라 이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이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해주거나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를 토지은행 제도죠. 장점은 어떤 점이 장점? 우선은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공공에 갇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토지에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또 장점이에요? 장점은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줄 수 있잖아요. 공공용지 확보, 개발이익 환수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단점은 대량의 토지를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매입을 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토지 투기를 우리 낙 투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토지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또 매입 시와 매각 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저소득 층에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이 장단점 이런 걸좀 주의를 해서 확인을 좀 해둬야 될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토지를 비축하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으로 토지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용으로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우리가 수요 공급 조절료 그래서 또 공공 개발 용으로 우리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으로 토지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다. 자, 우선 확인 하나 우선 해두시기 바로 개념이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는 개념을 자주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해 설명한 것중 틀린 것 이렇게도 많이 내고요. 또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 방법 중 직접 개입이 아닌 것 이렇게도 출제를 할수 있습니다. 좀 주의 올해 그두 가지 정도 주의해 두시고 자 잠시 쉬고 여러분이 또 매년 또 출제되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